8월 마지막 주 주간 문화 예보. 오늘도 일상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여행,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문화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천안 중앙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단복 상점 행사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중앙도서관에서 책이 주는 즐거움을 두 배로 누려보세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만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천안 시민분들은 얼른 천안 중앙도서관으로 놀러가 보세요. 평소보다 두 배, 무려 20권까지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인근 지역인 세종, 아산, 공주, 평택, 안성, 청주, 진천 시민까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춰 책을 선별한 북 큐레이션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책도 두 배로 읽고 마음의 양식도 두 배로 쌓아보세요. 서울로 한복 쇼핑을 가보는 건 어떠세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중구의 문화역 서울 284에서 한복 상점이 열립니다. 71개의 한복 브랜드 상품을 한자리에서 구경하고 또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번 행사. 한복에 어울리는 장신구도 살 수 있고요. 매듭을 활용한 안경줄 만들기, 버섯 모양 가방 장식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 완료. 누리소통망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곧 다가올 추석을 위해 예쁜 한복 한 벌 장만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여행 소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경기도 파주의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다이내믹한 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인데요. 눈과 귀가 즐거운 각종 춤 경연은 기본. 시민들이 직접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해 온몸으로 춤을 즐기는 것이 이 축제의 매력인데요.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의 춤 고수들이 참가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폴댄스 등 화려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고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축제 속의 작은 축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할 춤축제의 열기를 원주에서 느껴보세요. DMZ 파주 구간이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분단의 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DMZ. 고성 구간, 철원 구간에 이어서 파주 구간이 개방됐습니다. 임진각에서 출발해 DMZ 생태 탐방로를 걷고 통일대교 입구부터 도라 전망대를 둘러볼 수 있고요. 특히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가 있던 자리도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DMZ 평화의 길 방문은 두루누비와 DMZ기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제6회 한성백제 마라톤 대회, 충청북도 충주의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서울 도심 곳곳을 마라톤과 함께 만끽해 보실까요? 9월 22일 제6회 한성백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시작해 광나루 자전거 공원, 고덕천교를 달리는 코스인데요. 5km, 10km, 하프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 1위에서 10위에게는 상장과 상품권을, 완주자에게는 메달과 쌀 1kg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녹음을 따라 뛸 수 있어서 운동도 하고 아름다운 풍광도 즐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마라톤 대회.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마라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전 세계의 전통 무예인들이 무예의 본고장 충청북도 충주로 모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세계 유일의 국제종합무예 경기대회인 만큼 100개국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를 비롯해 브라질, 이란, 몽골 등 각국의 다채로운 무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
관람객들을 위해 참가국의 전통 문화와 무예를 체험하는 체험장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는 전통 무예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는 문화, 여행, 스포츠와 함께하는 한 주 되세요.